선수 고기들 이렇게 커스텀스 뭐죠? 고기. 커스터머가 고객이고요. 커스텀스 하면 관습이야, 관습. 근데 여기 보면, 전치사단님 ING라고 했거든요. 이거 중요하고요. 일단 여기까지 나오지? 이렇게 꾸며준 거야. I의 네이밍 하는, 즉, I의 이름을 만드는 그 관습은 very가 동사죠? very? 다양하다. 다양하다. 문화에 걸쳐 다양하다. 아프리카 아메리칸의 요기요기 커뮤니티에서 예를 들면, 그 커뮤니티에서 아이들은, 네, 악입을 하면 주어지는 거죠. 볼세인드에만 AB 돌다죠? 네, 뭐가 주어지는 거야? 공식적 이름이 주어지거나 basket name이 주어진 거죠. basket name이 뭐니? 이미? 뭐지? 태명? 태명 일종의 뭐 그러니까 태명이라고 하자 뭐지? 태명이 일종의 태어날 때 요람에서 있을 때 쓰는 이름 있잖아, 그렇죠? 그런 이름이 주어진 거죠. 우리말로 뭐라는지 모르겠어. 좀 이따 찾아볼게. 아무튼 여기 나오네. 설명하네. basket은 뭐냐면 요람이야, 요람. 근데 뭘 위한 요람이야? 마찬가지지? 전치사장이 좀 아닌지 알았어? 근데 뭘 위한 요람이냐면 아이를 이렇게 담아두기 위한 요람인 거죠. 담아놓기 위한. 알았지? 이 베스킨 이름은 일반적으로 선택되어지죠. 분사군이죠. 모의 기초에서 선택되어져. 네. 상황. 베이비가 태어난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선택되어진 거죠. 만약 아이가 태어났는데, 금요일 날 태어났으면, 베스킨 네임이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프라이데이가 될 수 있는 거야. 커뮤니티 안에서 사람들은 리퍼투를 하면 뭐죠? 언급하다. 이치하다면 서로서로죠. 서로서로를 언급하죠. 뭐에 의해서. 그들의 베스킨 네임에 의해서 언급하는 거지. 공식적인 아니면 베스킨 네임에서 언급하는 거죠. 그리고 종종 모르죠. 서로서의 뭘 몰라. 공식적인 이름들은 모르는 거죠. 그치? 네. 그니까 이해되지. 빨간 거 한 거 조심해서 보시고. 이해 안 되면 질문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다른 거예요? 아니요. 같은 거. 또 다른 독특한 이름하는 관습인데. 딴 얘기하고 있지? 또 다른 관습은 발견되어지죠. 송태죠. 말레이시아에서 발견되어지죠. 많은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아, 패밀리 네임을 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신에 남자와 그들의 아버지의 이름, 네, 다시 여기 동사 엔딩인 줄 알고 동사구나. add a to b 하면 a를 b에 덧붙인다. 그죠? 그들의 아버지 이름을 덧붙이는 거야. 그들의 이름에 덧붙이는 거지. 그래서 네, 뭐해? 우리 오타 잠깐만 빠져야죠. 빠져야지. 다시. 안 복됐어 지금. 사실 그들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덧붙이는 거죠. 그들의 이름에 뭐와 함께, 용어와 함께, 빈이라는 용어와 함께 덧붙이는 거야. 그죠? 근데 빈이 뭘 의미하냐면, 꾸며주고 있고요. 단수로 꾸미니까 S부터 C 동사에. 근데 그것을 뭘 의미하냐면, 모모의 아들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런 이름은, 그래서 이름은 뭐겠어? 네, 뭐가 되냐면, 이 사람의 아들인 얘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지? 그죠? 반면에, 대조 방식이네. 여자들은 이런 용어를 사용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꾸며주고 있고 단순히까지 있으면 좋죠. 근데 그 용어는 의미하는데, 딸, 몸모의 딸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는 뭐냐면, 이것은 뭐가 되는 거야? 이 사람의 딸인 얘,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지? 네, 세 번째 얘기하고 있죠? 세 번째 단락입니다. 한국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잤는데, 기분 네임을 갖죠? 기분 네임 뭐지? 기분 네임. 맞네. 주어진 이름, 너희들에게 누가, 엄마, 아빠가 주어진 이름이니까, 그러니까 이름의 이름, 성이 아니라. 그죠? 뭐로 이루어진? 두 개의 실랍으로 이루어진, 두 개의 음절로 이루어진. 그죠? 그지? 네. 네, 이것도 좀 조심하고, 이거랑 마찬가지로 분사군이고요. 아, 형제 자매들은 종종 공유하는데, 한 실랍, 음절을 공유해. 예를 들면, 형제인 김정민과 형제인 김정수가 공유하는데, 실랍인 종이라는 단어를 공유하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이름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우리말로 이거 뭐라고 하더라? 무슨 뭐라고 뭐 따서 하는 거 무슨 막 뭐라고 그러지? 이걸 학렬이라고 하나? 갑자기 까먹었다. 김은 그들의 패밀리 네임, 성인 거죠. 그지? 그러나 이런 관행은 되고 있는데 어떻게 less는 덜이라는 표현이고 common은 흔하게 덜 흔하게 되고 있는 거죠. 이해되지? 네. 그랬고요. 네. 다시 말씀드린 학교 선생님이 얘기할 때 뭘 중심으로 얘기하는지 한번 계속 체크 확인해 보시고 문법 설명할 때 그걸 나한테 이거 설명 열심히 했어요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보면 마추피추는 고대 도시래 안데스 산맥에 있는 수송태 그것은 지어졌어 대략 이때쯤에 원어부 다음에 목숨형사 나와야 되죠. 그건 뭐 중에 하나냐면 가장 아름답고 미스테리한 장소 중에 하나죠. 세계에서 잉카의 문명이 또 송태 되게 좋아하네. 파괴됐을 때 뭐에서 파괴됐을 때 스페인 사람들에서 파괴됐을 때 그 도시가 송태 또 썼죠. 잊혀지게 된 거죠. 그것은 알려지게 됐는데 외부 세계에 알려지게 된 거야. 뭐였을 때 미국의 역사가인 이 사람이 그것을 발견했을 때죠. 1911년도에 있는데
수백 개의 돌로 된 구조물이 있죠, 이 도시에. 그리고 가지는데 성과 사원과 공원과 샘과 집들을 가진 거죠. 많은 빌딩들이 또 계속 쏭태 지어졌는데 뭐 없이 지었어? 모르타르 없이 지었대. 아, 모르타르 뭐더라? 모르타르 뭐지? 그, 왜 벽돌을 쌓으면서 이렇게 하는 걸 그 모르타르라고 하는 것 같아. 쭉 찾아보자. 시멘트 같은 거. 일종의 시멘트 같은 거. 옛날 시멘트 같은 거 뭔가 아죠? 모르타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쭉 다 회반죽이라고 하나? 아무튼, 쭉 다 이렇게. 그래서 돌의 블락들이 또 쏭태 또 나왔지? 잘라진 거죠. 모아도록. 어, 핏이 하나 나왔네. 그래서 다음에 알맞도록 쓰시오. 모아도록 합계 완벽하게 알맞도록, 네, 잘라진 거죠. 몇몇 사람들은 말하죠. 소대 썼죠? 그들이 너무나 완벽해서, 네, 심지어 칼날, 뭐의 칼날? 칼날도 또 쏭태. 놓여질 수 없다고, 어디 사이에, 돌 사이에 놓을 수 없다. 칼도 안 들어가, 너무나 딱 맞아서. 그런 얘기지. 네? 많은 빌딩 블록들은 이게 동사야. 무게가 나가는데, 50톤이나 그 더 이상의 무게가 나가죠. 네, 그리고 여기서, 네, 주어죠. How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주어고, 동사입니다. 그 주어가 단순하게 S부터지? 네.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이동시키고 놓았는지, 이런 거대한 돌의 블락을 어떻게 놓고 이동시켰는지는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거죠. 그들은 말도 없었고 바퀴도 없었죠. 사람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오죠. 뭐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오죠. 마추픽추를 보기 위해서 오죠. 더 많은 관객이 방문하면서, 마추픽추를 방문하면서, 그러나, 이제 거저가 증가하는 위험이 있는 거죠. 지금 그것은 목록에 있는데, 목록에 뭐에 목록에서 100개의 가장 인덴저드가 뭐냐면 멸종위기에 처한, 사질 위기에 처한 이런 뜻이에요. 가장 100개의 가장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장소의 목록에 있는 거죠. 마추픽추가. 네. 네. 두 개고요.